기내에서 벌어진 부부 난투극입니다. 기내에서? 네. 부부 난투극이요? 왜 땡땡땡 쳐다봐? 여기서 땡땡땡에 네.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아니면 명품 팔잖아요, 그 잡지에. 그 와이프가 돈 이미 많이 썼어요. 어. 왜 그 잡지 또 봐, 돈 쓰게. 아, 진짜 못됐다. 저도 그거 숨겨요. 타자마자 제가 다 숨겨요. 사게 돼요, 그 긴 시간에. 왜 휴대폰을 쳐다봐? 뭐, 나는 배터리 나갔는데 남편이 배터리 남아있어. 계속 혼자 핸드폰 만져. 시사해. 그럼 왜 핸드폰을 쳐다봐? 저거는 저걸 핑계로 그냥 패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냥 싸우자고. 무섭네요. 무서 작전했어요. 정답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오, 궁금해요. 사건은 2019년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LA로 출발하려던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여성이 남편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갑자기? Are you gonna come up? Yeah, I'm getting up. Man, get up. 도망가는 남자도 덩치가 있으신데. Yes, I'm assaulting you. 여자가 때리네? 뭘로 때리는 거예요? 오, 둘 다 큰 싸움이 났네요. 지금 또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 아니, 내리는 거예요? 아, 꺼내서 가네. 나가버리네. 뭔지 모르겠는데, 뭐예요? 이유는요, 바로 남편이 다른 여성을 쳐다봤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이고. 예? 대체 저렇게 맞으려면 어떻게 여자를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봤어요? 우선 어떻게 쳐다봤는지는 이제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 그렇게 아, 남편을 본 이제 아내가 네. 왜 다른 여자들을 쳐다보냐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라.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고하죠. 좀 사야네. 집에 가서 사와도 되는데 왜 공공장소에서 그런 짓을 해요? 네, 그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니까 이제 승무원이 그 남편분한테 다른 좌석으로 좀 옮겨달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일어나니까 심지어 이제 노트북을 들고 뒤쫓아가서 남편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게 됐습니다. 그게 그거군요. 네. 오, 노트북.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아니, 그거는 그 살인행위 아니에요? 그거 머리에 이렇게 맞으면 사람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던 승객들도 이렇게 노트북이 깨지면서 파편에 맞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세게 맞았나 봐요. 아니, 근데 뭐 근데 쳐다봤다고 그럴 일이야.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그 여성분이 아름다운 옷 입고 있었는데 와이프 위해서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거 어떤 브랜드인지 볼 수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포기하지 말아요. 많은 핑계 해봤네요. 많았어요. 오후에 어떻게 됐어요? 네, 이게 이 사건 때문에 이게 출발이 2시간 가량 지연이 됐다고 해요. 아, 무슨 민폐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부는 사건 직후에 비행기에서 쫓겨나고 경찰서로 넘겨졌는데요. 네. 경찰이 당시 아내가 술을 마시는 상태였고 술 먹었군요.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약간 해피엔딩인 게 이 난투극 이후에도 두 사람 여전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 재밌네요. 네. 재밌겠어요. 남편이 자기의 SNS에 네. 그녀는 내 신경을 건드리고 너무 성가시게 하지만 그래도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 사랑해, 당신이 나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해. 어머나. 라는 글을 올렸던 거예요. 아니 근데 동네방네 저 영상이 좀 공개된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뭐 저렇게 돈독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니까 두 분의 사랑 응원하겠습니다. 뭐 만약에 남편분께서 이제 다른 여성분을 쳐다본 게 맞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분이 이제 나쁠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저런 식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거는 맞아요. 또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또 어떤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맞다. 엽기적인 방법으로 형수를 폭행한 시동생의 이야기입니다. 시동생이요? 시동생? 무슨 이야기인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지금 밤에는 와, 이거 너무 끔찍한데요.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길에서 무슨 영화 같아요. 약간 비가 오는 날 그리고 차로 온다. 차가 온다. 주차하고 저기 숨어 있는 거예요. 차오는 소리에 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다리는 거네요. 아, 무섭다. 저기서 왜 기다리고 있어? 너무 무섭네요. 어머. 바로 나오네요. 오, 데린다.
특이한 사람 없어. 어머 어머 찔렸어 찔렸어. 어머머 머리에 맞았어요? 어머 쓰러졌어요. 괜찮아요? 아 괜찮은 것 같은데.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려주세요. 설마. 그래. 어 살려주세요. 사람 발견했어. 구해달라는 거죠? 뒤에 누가 왔는데? 어 저 도망간다. 간다. 도망갔어. 빨리 병원 가셔야 돼. 어머 어떡해. 오 다행히 사람들이 나타나서. 야 진짜 끔찍하다. 지난 3월입니다. 지난 3월 새벽에 충남 태안의 어느 마을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망치로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남성은 망치로 여성의 머리를 여러 번 가격을 한 뒤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차로 밀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뒤에 차가 있는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천만다행인 건요. 쓰러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을 했고 주변에 사람들이 좀 나타나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범인은 차를 타고 도주를 합니다. 진짜 천만다행이네요. 와 진짜 망치도 잔인한데 차로 쳐서 죽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나 너무나 끔찍한데 더욱더 잔혹하고 끔찍한 거는요. 망치를 든 남성이 바로 시동생. 그러니까 피해 여성은 남성의 형수라는 사실입니다. 형수지. 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형수? 그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놈의 돈. 아. 이 가족이요 오래 전부터 가족 사업으로 뱃일을 했었대요. 배. 배를 종사하셨군요. 지난 2009년에 피해자의 남편, 그러니까 가해자의 형이 되겠죠. 네네네. 그 형이 대신 동생의 선박을 팔아줬대요. 네네. 그리고 그 대금을 피해자인 형수가 지급을 해준 거죠. 네네.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가해자가 15년 전에 못 받은 7천만 원이란 돈이 있다. 7천? 라면서 형수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줬다면서요? 갑자기요? 그러니까요. 15년 이후에? 15년이나 흐르는데? 그 형수가 돈 뭘 준 거예요? 피해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액을 다 이체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대금을 모두 줬는데 만약 대금이 덜 이체됐다면 알려달라. 더 주고 내가 사과까지 하겠다. 그랬더니 시동생인 A씨가 아무런 증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도망간 남자가 잡혔어요? 이 남성은요.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차를 타고 도주를 했잖아요. 근데 사건 당일에 근처 파출소에 가서 자수를 했어요. 아, 본인이.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게 언론에 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다시 한번 구속영장 심사를 청구했고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현재는 구속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당연히 구속수사를 해야지. 왜냐면 또 나와가지고 복수하면 어떡해요. 그러네. 근데 피해자는 어떻게 됐어요? 만취로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 차례 가격을 당했는데 둔기로 폭행당한 이 피해자는요. 네. 왼쪽 광대뼈에 금이 갔고 또 넘어지면서 팔도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건의 충격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함께 받고 있다고 합니다. 끔찍하다. 무섭겠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는요. 이번 사건이 지난해 11월부터 예고가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고? 둔기를 들고 가서 형수의 머리를 공격하겠다라면서 가해자가 살해 협박을 해왔던 거예요. 당시 통화 내용이 있거든요.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여보세요? 전화 빨지? 적은 빨지? 뭐 엄마 엄마 이거다 이거다 시켰다. 저거를 지금 아들한테 피해자 아들은 그냥 너무 많이 들어서 지친 거야. 속상하다. 여보세요. 야, 왜 전화 안 받아? 이 전화 받으라 그래. 아, 왜 자꾸 전화를 해갖고 욕을 하고 그러세요? 이게 왜 뭐 제품이 내렸다고? 피해자 동생이면 사돈 아닌가요? 아주 내가 사람 뭔데? 아니, 욕하지 마시라니까요. 야, 이 새끼야, 네 누나한테 가라.
이쁘시 안 이쁘시나 봐봐라. 야, 너 조심해, 너도. 너도 조심해. 아, 진짜. 아, 그런데 무서워. 자기 동생이 자기 이렇게 아내를 저렇게 협박하는데 형이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 진짜 그러네. 여기서 너무 답답함이 확 몰려오는데요. 네. 왜요? 형은 네. 오히려 자신의 동생의 편을 들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남편은 가족들에게 빚이 생길 때마다 뭐 대출을 대신 받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이 자신의 본가 사람들, 시가 사람들의 편에 계속해서 서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를 배우로 삼았는지 모르겠어요. 형수가 시집 온 지 20일쯤 됐을 때부터 그때부터 폭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그 부부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이야, 당연하지. 아이고. 못 살아. 근데 어떻게 가족을 상대로 저렇게 잔인하죠? 그리고 저거는 아무래도 계획된 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리 자기가 예고를 했잖아요. 예고했고 뭐 그 자리 가서 자 세워놓고 망치 들고. 제일 걱정되는 건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나 이런 충격들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맞아요. 혹시 모를 이 보복에 얼마나 매일매일 두려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강력하게 처벌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